3030 키운 여성 100명에게 물었습니다. 남편이 철없게 느껴질 때는 언제일지. 언제일까요? 늘. 눈 떠서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. 정말. 아마 이거 있을 것 같아. 아들하고 싸울 때. 자, 그러면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5위는요, 시어머니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상의하며 응석 부릴 때. 그럴 수 있구나. 그리고 또 아이에게 끝까지 안 줘주고 싸울 때. 나왔네요. 그리고 4위는요, 가게 생각 안 하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할 때. 3위는 19%였고요, 술 마시고 실수할 때. 그리고 2위는 27%가 아이는 안 보고 게임만 할 때. 그리고 1위는 38% 반찬 투정이었습니다. 고기 반찬, 햄 반찬, 초등인 예, 아이들 먹을 거 탐낼 때도 우리 집은 반찬 투정. 그래요? 그렇게 팔을 빼. 정말. 고기만 먹어, 소세지만. 그러니까 우리 애가 팔을 빼더라고. 아빠 닮아가고. 라일이 얘기가 아니고 아빠가 예, 뭐 파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. 파랑 오이를 그렇게 못 먹더라고. 갈아버리지. 저는 반대예요. 저는 어떤 반찬이든 먹는데 3분도 안 걸려요, 밥을 먹는데. 빠르구나. 정말 빨리 먹어.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요? 그래, 너무 싫어. 왜냐면 그거를 혼자 막 준비를, 애를 막 그래. 가방에서 했으면 앉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다 먹고 가버려. 아, 그리고 나한테는 왜 도시락 안 뺏기려는 애들처럼 이렇게 먹어요. 왜? 아, 나 지금 한 번씩 저 국그릇에 뭐냐? 담글까요? 왜 그러고? 그냥 습관이 이렇게 해서 혼자 휴대전화 유튜브 있잖아요. 이런 걸 계속 봐요. 그러니까 말 한마디 내가 100번 물어. 맛있어? 국은 어때? 생선 어때? 계속 계속 이렇게 하고 먹어요. 너무 꼴보기 싫어. 그 앞에다 독서실에 있는 칸막이 쳐버리고 그냥 차라리. 아, 진짜 너무 보기 싫어. 아, 때리고 싶은 적 많지? 많지. 엄청 많은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때리고 나면은 네, 진짜 피멍이 들지 뭐 찢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크게 터치는 않았는데 이제 안 보이면, 눈에 안 보이면 더 걱정인 거예요. 차라리 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끌고라도 가겠는데. 왜냐면은 술을 마시면은 희한하게 그 주위에서 시비를 걸어요. 네, 주변에서 아이고. 시비를 거는 아니 막 시비 걸어 이게 아니고 막 그냥 좀 이제 항상 업돼 있다 보니까 텐션이 높다 보니까 제가 막 신난다 막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도 막 신나서 막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면에 관종 이러면서 시끄럽다면서 막 이렇게 시비 붙고 조금 마시면은 막 그 분위기에 취해갖고 막 사람 이렇게 탁 바뀌어요 완전히. 이제 야 마셔 막 이러고 막 친구야 한 잔 하자 이러면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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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비부터 말하다 시비부터 주위 신경 안 써요 진짜. 근데 또 제가 이러면 친구들도 어디 어디 여기 저기 막 이러면서 뭐 어머 오늘 진짜 전세 내시어서 술 마셔야지. 안 그럼 엄청 민폐인데. 가게에서 전세 안 쫓겨나는 게 신기하지. 진상 손님이신데 이렇게 하는데